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축구공, 가수 조영남의 안경,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책상, 그리고 8월에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류은상 대표에게도 그를 대표하는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모. 안전모와 함께 더욱 빛날 수 있었던 류은상 대표의 성공신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지금 펼쳐집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철강강국 포스코가 위치한 지역으로 더 유명한 그곳. 그곳을 고향삼아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과 실천의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스코 12 우수 협력사가 있습니다. 바로 공작기계 정비부터 안전장비 개발까지 대한민국 공작기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한 MTS 코리아인데요. 회사에 제 다니게 된 걸 상당히 좀 부러워하고 좀 그렇게 긍정 많이 봐주죠. 작업하다가 뭐 이렇게 대충 한다 이거는 좀 이렇게 절대 사장님은 이렇게 용납 안 하시거든요. MTS 코리아를 대표하는 주력 상품은 다름 아닌 세이프티 펜스 시스템. 지난 30년간 공작기계를 관리해오면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온 류은상 대표가 끊임없는 연구 끝에 개발한 안전장비라는데요. 안전모 하나에 의지하며 기계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시절,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류 대표. 그 결과 국내 최초 안전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장치가 안전모, 안전화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모는 뭐 필수품이니까. 예전에는 주로 안전에 대한 생각을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호구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예 그 위험한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점점 발전해온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까지 업그레이드 시킨 안전장비. 안전시스템이 발달한 유럽 선진국들을 방문해 직접 보고 듣고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작업 환경에 맞는 안전장비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세이프티 펜스 시스템은 얼마 전에 열린 2012 국제기계전에 반가운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해외 제품과 비교, 3분의 1의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는데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 가해지면 이 장치에서 설비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닫으면 설비가 제거된 거죠. 설비가 지금 가동 중이라는 시그널을 받아와서 지금은 가동 중이니까 열리지 말아라. 락킹을 잡고 있어라. 게스트 버튼을 누르면 설비가 순차적으로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 한 설비가 작동을 멈추고 멈추게 되면 이제 락킹 해제가 되는 거예요. 공작기계 작동 중 작업자의 안전 문제를 위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세이프티 펜스 시스템. 안전키를 삽입해야 비로소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현재 광양 포항 제철소에 설치되어 작업자들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활약 중인데요. 각각 5개 공장씩 보통 600m에서 1500m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장 설치 규모가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100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2012 안전보건용품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 1월 유럽 안전인증까지 획득한 세이프티 펜스 시스템. 수많은 특허는 기본이라는데요. 유럽에서 일반화된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MTS 코리아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출신의 류 대표. 학창시절 손재주가 있었던 그는 실업계 고등학교 기계과에 입학해 공작기계의 세계에 푹 빠져듭니다.
꽃피는 팔뚝항상 같은 드라마를 그 KBS에서 방송을 하니까 많은 그 실업기용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포항제철에 들어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입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지원을 해서 경쟁을 했죠. 12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포항제철소에 당당히 입사한 그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고 당시 유일무이하게 고졸 출신으로 정비부문 공장장 지위에 올랐는데요. 뭐 어렵게 되긴 됐는데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 두 건이 연속으로 발생을 해서 그 자리를 내놓게 됐어요. 포스코는 그 굉장히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도 못하고 물러났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포스콘의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MTS를 운영하게 된 것인데요. 공장장 시설의 안전사고 경험은 안전장치 개발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2007년도 2월 1일 날 이제 포스코로부터 분사를 했습니다. 포스코 사내벤처로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독립된 회사죠. 다음날 오전 아침 일찍 회사로 향하는 류은상 대표. 그가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업무는 어제 일어난 회사의 대소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곁을 함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안전모. 작업자의 안전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전장치, 부속품 하나하나 개발한 것도 모자라 현장 설계를 위한 장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설비 외곽을 쭉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 치수를 재가지고 그 입력을 하면 이제 이런 게 그러면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그 뭐지 판넬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 범위 나오기 BOM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되죠. 한편 설계팀 직원들은 포스코에서 의뢰 들어온 도안 작업의 한창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 스케치 실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CAD 도면을 그리고 그 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펜스를 생성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나오면은 거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물량 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광양제철소 안에 TWB라는 현장 쪽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겨우 5년 된 신생회사지만 2007년 연 매출 12억, 2009년 54억, 2011년 74억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MTS 코리아. 이렇듯 회사의 발전에 항상 오른팔이 돼 힘써준 직원들과의 점심 식사는 유 대표의 소소한 즐거움인데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세이프티 펜스 시스템을 낳았듯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의 MTS 코리아를 있게 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퇴근을 준비하는 류 대표. 6시 40분이네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하지만 오늘은 가는 길목이 다릅니다. 포스코에서 함께 근무했던 후배, 동기, 선배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인데요.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항상 함께해온 사람들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선임배님들 모시고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같이 근무하셨던 오비분들, 와이비분들, 또 우리 후배님들 같이 이렇게 그 오늘 모이게 됐죠. 과연 포스코 시절 류 대표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정말로 열심히 했지. 달리기도 엄청나게 잘했지, 정말로. 다재다능하고 저희 학구열이 있어가지고 홍업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다시
대학교를 다시 다니고 그리고 지금도 다 참도 하고 정말 자랑스럽죠. 인간적으로 못 먹고 싶은 게 지금 말하는 고등학교 거절로 해서 나도 대졸같이 인정을 받고 싶다.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언제나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의 가운데 있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류 대표. 그는 지인들이 인정하는 열정으로 대학 졸업은 물론 대학원 졸업까지 마친 상태. 현재는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 삼매경에 빠져 있다는데요. 박사과정 들어가지고 그 학위 논문 하라 되니까 학위 논문 작성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죠. 최근에 어떤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 젊은 후보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잘 적응하고 있어요. 뭐 일단 환갑전에는 박사학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인이 깎아온 과일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 짓는데요. 안쓰러울 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니까 이겼지. 일을 그렇게 해왔어요. 본인이 좋아하고. 과거부터 그저 기계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이 좋아 열심히 일했다는 류 대표. 과연 그의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음날 류 대표를 만난 곳은 뜻밖에도 광양에 위치한 한 공원이었습니다. 명랑운동회라는 타이틀에 맞게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모여 MTS 코리아의 작은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하고 우리 그 1년에 한 3번씩 모여서 이렇게 그 오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야외에서 체육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품이 걸린 이번 행사에 모두들 적극 참여. 그 누구보다 즐거워 보이는 사람은 바로 류 대표입니다. 근엄하고 진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아이마냥 신난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품을 나눠줄 때는 아버지같이 인자해 보입니다. 의뢰받아 제작했던 세이프티 펜스 시스템이 떠나는 날. 일찍부터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류 대표는 담담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식을 내보내는 심정이. 국내 최강 안전 시스템을 만든 류 대표. 그가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창의적인 방법들을 직원들이 다 고스란히 전수해서 그분들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갔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그 지금으로서는 그런 어떤 기업이 영속적으로 운영돼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낳은 안전지킴이 세이프티 펜스 시스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안전지킴이로 활약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